성수야, 우리 갤러리로 같이 가서 편안하게 일하자, 응? 생각해볼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돼. 근데 영준 씨, 회장님, 단지 홍 팀장님하고 제니 씨 합치는 것 때문에 갤러리를 관장님한테 넘기셨을까? 난 아무래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건 우리가 더 이상 캐물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뭐 회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따를 수밖에. 어쩌면 회장님도 네가 나와 함께 문 갤러리로 돌아가길 바라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딴 생각 말고 갤러리 옮기자. 처형하고 처남도 우리 갤러리에서 일하면 되잖아. 우리 애들은 지금쯤 태평양을 건너고 있겠지? 여보세요? 제니? 뭐라고? 사고가 났다고? 우리 엄마 이렇게 놀라는 모습 또 처음 보네. 지금 농담할 테니? 건우야, 괜찮아? 응, 할머니. 우리 가족 다 괜찮아. 엄마가 그러는데 하늘에 있는 고마운 천사가 우릴 도와준 거래. 그래, 다행이야. 아, 근데 홍서방은? 보육원에 갔어. 보육원에 왜? 확실한 건 잘 모르겠는데 우진 씨 친엄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나 봐. 뭐라고? 홍우진 씨 친엄마라고 주장하니까 일단 오셔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기사님, 속도 좀 더 내주시죠. 네. 친엄마라고? 홍우진 친엄마는 이순진이잖아. 근데 왜 갑자기 친엄마가 나타나? 만일 이순진이 홍우진의 친엄마가 아니라면 내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잖아. 안 돼. 이대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어. 보육원에 가서 홍우진 생모 문제 알아봐. 그리고 수시로 나한테 연락 주고. 응. 김비서? 회장님 지금 어디 계신가? 호텔 회의 중이시라고? 어. 그럼 호텔 회의 끝나면 스케줄이 어떻게 되지? 아. 그러면은 내가 급히 뵐 일이 있다고 꼭 좀 전해줘요. 아주 급한 일이야. 일 다 끝나고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뵙자고 전해줘요. 어, 알았어요. 민규야, 얼른 인사야. 큰 어머니셔. 아니. 안녕하세요. 세상에, 안녕은 하다만 네가 문제고. 도대체 아프라를 여기 데려오면 뭘 어쩌자는 겁니까? 아이고, 아무리 아파도 형님 누나들한테 인사는 시켜야죠. 혼자 크느라 외로움을 얼마나 타는지 몰라. 아, 인물 좋지? 성격도 참 좋아. 착해. 야야야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암 현상부터 들이밀고 동정심에 골수 내놓으라. 이 얘긴갑다. 형님, 우리 민규 정말 이쁘지요? 의사 선생님한테 외박 허락받았시오. 그동안 형님 누나들하고 얼굴도 익히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런 시간 보내면 좋겠네요. 힘들지? 일단 여기 앉아라. 아이고 우리 새끼 뭐 먹고 싶어? 응?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해줄게.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세상에 애미 안 닮고 누구를 닮았는지 퀴티가 잘 흐르네. 그렇지요. 우리 민규가 학교에서도 반장하고 인기도 짱이어요. 아 그럼 오죽하면 선생들이 민규를 질투했겠어. 내가 봐도 우리 민규 진짜 의젓하고 아주 멋진 놈이야. 엄마 정우투. 네가 민규구나. 훌륭한 신부님이란 말씀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래, 몸은 힘들지 않아? 지금은 괜찮아요. 누구야? 정우야, 얼른 인사야. 네 동생이요. 동생? 저는 민규라고 하는데 형님 이름이 정우군요. 어, 난 우정우. 만나게 돼서 기뻐요. 어. 자식들, 사나이들이구나. 보자마자 형님 동생 딱 알아보네. 응. 그걸 말이라고 해요? 남도 아니고 형제니까 딱 알아보지. 둘 다 인물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민규 잘생긴 형님 닮아서 이렇게 인물이 좋구나. 아유 아무리 그래도 형만 하나 없다더니 정우가 그래도 민규보다 잘생겼네. 그치 형님? 피는커녕 썩은 물 한 방울 안 섞였는데도 말끝마다 형제 형제 하는 꼬라지 좀 봐라. 참말로 못 말린다 못 말리.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옛말이요. 피는 마음보다 안 진해요. 가족도 다 마음먹기 나름이란 얘기죠. 말이나 뭐나면. 엄마, 정우 돈 벌었다? 그래. 갤러리에서 종이접기 강의한 거 강사료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우 장하다. 그러게, 지 손으로 종이 쪼가리 접어갖고 돈을 다 벌고. 정우야, 너 종이 접는 거 민규한테도 가르쳐줘라. 그래요, 민규도 솜씨 좋아서 금방 배울걸? 우리 정우 태어나서 처음으로 번 돈인데 이걸로 뭐 할 끼고? 선물 살래. 선물? 무슨 선물? 윤주 선물. 그리고 엄마 선물. 정우 엄마한테 선물하고 싶어.